미얀마에서 쿠데타를 벌인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가 시민방위군을 창설했습니다. 사실상 무장투쟁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트위터를 통해 군부의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방위군을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방위군은 20여 개 소수민족 무장조직과 연대해 연방군 창설로 이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대표되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해온 민주진영이 무장투쟁으로의 노선 전환을 공식화한 겁니다. 앞서 국민통합정부 총리는 SBS와 인터뷰에서 연방군 창설 계획과 함께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얀마인 수만 명은 트윗을 나르며 시민방위군 창설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시민방위군에는 2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군부를 제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공습과 시민학살 등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군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진전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전된 조처와 관련해 군부의 돈줄인 국영 석유 가스 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 등 국제 제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